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댁입니다. 오늘 로마댁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가는 비행기 직항은 없고 아시아 쪽은 아예 전무합니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요.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유럽 공항을 또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면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로마 공항은 뭐 이렇게 아주 붐비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이탈리아의 제1의 수도 로마의 제1의 공항이니까는 관광객은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는 이제 안에 가서 또 봐야죠. 어찌됐든 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고 로마댁이 한국을 간다 그래도 또 그 격리 기간이 또 필요해요. 2주 동안. 그래서 겸사겸사 이곳저곳 좀 많이 영상에 담아서 작업하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한번 두고 봐야죠. 기대 한번 하시고요. 예. 저 안에 체크인 참 잠시 후에 체크인 하고 그리고 안에 가서 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커피 마실 때 이 마스크 뺄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 잔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와야죠. 여러분 커피 한잔 하세요. 기다리다 지치네요. 지쳐. 오늘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창구 열릴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하는 그 비행기가 터키항공이에요. 터키항공. 지금 한국으로 직항이 없으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없으니까는 지금 이제 중간에 한번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터키항공 그리고 카타르항공 여기는 도하에서 경유하고 터키항공 이스탄불 그리고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한 5, 6 그 항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경유죠. 그나마 제가 이제 이거 터키 항공을 선택한 건 시간이 그나마 제일 짧아요. 경유하는 시간도 토탈 머무는 시간 다시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 해가지고 한 15시간
정상적일 때도 한 12시간 걸렸는데 15시간이면 뭐 제일 양호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이제 포르투갈을 시작해가지고 그 스페인 사건 사고 있었던 그 세비야 그리고 리스본 그리고 이제 로마 참피누 공항 여기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여행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행하는 모든 것이 모든 조건이 예. 컨트롤도 바깥에서 많이 하고 이 공항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미 바깥에서부터 이 티켓 체크하더라고요. 체크하죠. 지금 전번에 그런 그 유럽 간 이동할 때 아 그런 또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QR코드 받는 거 예,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이제 여행 다니는 게 비행기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더욱더 그러는데 제발 좀 뭔가 좋은 쪽으로 지금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살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문 열렸나 안 열렸나. 진검사는 이제 잘 맞췄어요. 여러분 잘 맞추고 게이트가 열리기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탄불 가는 비행기 이게 좀 봐야 돼요. 있는데 이스탄불 TK01864 239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여러분 여행사들의 특징이 저가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지젯 그렇죠. 라이언이랑 많죠. 예, 브일링도 이 저가 여행사거든요. 라이언이랑 많죠. 또 있죠. 제가 도착한 그 참피노 같은 데는 예, 거의 라이언이에요. 지금 아시아 쪽 빼놓고는 예, 대도시로 라이언에어 제 것만 지금 아직 E39만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궤도열차 기다리고 있는데 요 기차 타는 거 말고는 완전히 공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옛날에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갈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궤도열차를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상당히 럭셔리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반갑네요 여러분. 반가워요. 자 이제 열차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이 팬데믹 있기 전에 그 똑같은 건 지금 이 궤도열차예요. 지금 막 왔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공항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기차 타야 돼요. 이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려야 돼요. 정해진 장소마다 지금 바닥이 파란 거, 바닥이 파란 라인 있는 여기에 예. 지금 열차 기거든요. 저쪽 반대쪽에서 내리는 분 내리고 이제 이쪽에 열렸어요. 앞에 보시는 이 레일을 통해서 제가 이용하는 이스탄발로 이스탄불을 향하는 공항 보시라고 저쪽에 여러분, 그 투르키시 에어라인 39번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거의 이제 많은 분들 다 들어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기내에서는 어렵겠죠. 웬만해서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면 또 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Thank you.